자, 2월 7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다 마스크 쓰셨네요? 예. 오미크론이 무서워요. 아, 그렇군요. 아니, 3차 접종을 오늘 내가 낮에 맞았거든? 저는 이미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됩니까? 아니, 무서워가지고. 아, 나는 뭐,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저도 쓰겠습니다. 네. 아니, 한 명은 벗고 한 명은 쓰면 안 보고 어쩌라는 거 그래요. 오늘 낮에 맞았습니다. 네. 네, 낮에 맞았어요. 아, 네네. 네. 괜찮으십니까? 3차? 이게 조금 뻐근하긴 한데 나는 뭐 1, 2, 3차 어느 때도 뭐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일 조금 네? 아플 겁니다. 아니에요, 형님. 그래? 나는 뭐 한 3일 있다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 할렐루야. 예. 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이유. 자, 그래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따가 또 2부에는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십니다. 귀한 손님. 안규령 전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부센터장이시더만 보니까. 네, 부센터장. 무슨 센터의 부센터장인지는 제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만은. 귀한 손님을 잠시 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동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요. 정 기자님도 오셨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님이 곧 책을 내십니다. 아, 책 제목. 책 제목은 언론 혐오 사회가 되지 않을까. 아, 네. 그렇다. 제목이. 네, 네. 야, 그 제목 잘 지었네. 이 시대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냈어요. 언론 혐오 사회. 네, 그렇죠. 그 시대의 이제 흐름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출판사가 제목을 지었는데 제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맥을 짚지 못한 책을 써가지고 네, 네, 네. 출판사가 추천한 제목입니까? 네네 네, 출판사가 추천한 제목. 출판사를 믿으세요? 네. 잘 지었어요. 제목 정말 잘 지었어요. 그리고 눈길이 확 가고 네. 아 나도 이 책을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제목이네요. 여러분 한번 써주세요. 채팅방에 책 제목 언론 혐오 사회 네, 네. 써주세요. 아직 뭐 아직 예판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네네 예. 지금 이제 마지막 교율 단계고요. 아, 네. 그래.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별책 부록으로 언론인 블랙리스트가 담겼다고 사진과 함께 네. 네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쓰고 거기에 이제 김용민 페이스북 캡처를 붙였습니다. 예, 아니 내가 언론인도 아닌데 왜? 아 언론인이구나. 아, 성원나무 그... 인터넷 신문 저널리즘 격주간신문 발행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언론인이라서 세뱃돈 줄 때도 김영란법 때문에 많이 못 준다. 만 원으로 줄여다가 하여튼 김영란법 넘지 않는 선에서 네네.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29,900원?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자, 언론 혐오 사회 좀 많이 써주시고 써주시는 걸로만 그치지 마시고 정상근 기자님 베스트셀러 작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좀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혹시 그 언론을 옹호하는 겁니까? 그럼요. 제가 언론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단상들, 그리고 봐왔던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어떻게 바뀌어야 우리 언론이 좀 나아질까? 그런 고민들이 살짝 담겨 있는 책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실은 요 대목만 놓고 구매를 추천해 드리는데 우리 정준희 교수님의 인터뷰에서 아이고, 세상에. 마지막에 실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정준희 교수님. 그래요. 아니, 정상근 기자 책인데 표지에 정준희 교수 얼굴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넣으시 정준희하고 X한 다음에 정상근지 이렇게 네, 쓸까? 예, 네. 그래요. 정상근, 정준희 아, 그렇소. 이제 저도 책을 꽤 썼거든요. 한 10권 넘게 쓴 것 같아요. 네네. 또 여러분 사랑으로 베스트셀러인 것도 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책은 남 얘기를 모아가지고 내는 것도 나름 가치가 있지만은 자기 생각을 펼치는 책이 오래가고 그럼요. 또 많은 사랑을 받더라고요. 뭐 정준희 얘기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뭐 시민부 기자 얘기도 그래요. 일단 정상근 기자는 그동안 우리 언론계의 대표적 주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코 우리 저 정상근 기자를 대리기사 불러가지고 태워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보낸 사람은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 포인트 모아가지고 제가 집에 갔습니다. 대리운전을 네,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 맨 마지막에 별책 부록으로 네. 네. 술은 이렇게 마셔야 한다. 아, 아 좋겠네 그것도. 아 예. 그것도 네 넣어야겠군요. 잠시 후 아이언스만도 경기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콤보입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아니, 윤석열하고 둘이 술을 마시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 소맨레전 정도는 간단하게 이기지 않습니까? 아 근데 윤석열 후보하고 저랑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 제가 그 환갑 넘었어요. 60 넘었어. 네. 성렬이 형이 한창 잘 나갈 때는 20잔. 아니 제주도에 그 아파가지고 TV 토론을 취소했던 그날 아프다고 해가지고 네. 그날 몇 잔을 마셨다고요? 네 그날 잔. 이제 한 방당 두 잔에서 세 잔이라 그랬으니까 한 세 방 돌았으면 한 9잔 최대. 9잔 그것도 소맥으로 9잔. 네, 뭐 소맥이면은 맥주 컵에다가 한 반 이상은 들어가겠죠. 맥주랑 이야, 소주 해서. 대단하네. 그 정도 마실 수 있습니까? 네? 그 정도 마실 수 있습니까? 아, 그냥 물 먹고 나오지. 그게 물 수준입니까? 그게 뭐가 대단하지? 그래요. 아니, 아픈데 방 세 개를 돌면서. 아, 아픈데, 아픈데는 어렵죠. 어. 네. 근데 아픈데도 그렇게 방 세 개를 돌면서 소맥을 말아가지고 콤보를 아, 마셨다. 그건 전 못합니다. 대단한 주장입니다. 아픈데 예. 그렇게 소맥을 드시고. 오늘 이렇게 또 일정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뭐 안규령 앵커 잠시 후에 또 모시는데요. 그 전에 또 오늘 우리 준비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민동기 기자님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시죠. 스브스 얘기를 좀 SBS 하겠습니다. 기쁨 주고 사랑받는. 네네. 네. 여기 지금 관계자분들이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관계자? 누가? 네. 저는 관계자인데 또 한 분은 누구시죠? SBS 출연. 전 SBS 진행자. 어이, 전 관계자가 무슨 상관입니까? 전 관계자. 제가 벌써 거기 나온 지가 2018년 11월 말이니까. 아, 벌써 했으로 3년 넘었어요. 네. 그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저 여의도에 있나요? 목동에 있나요? 목동에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네. SBS가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의 항의를 받고.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를 뭐 하차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익의 시사특공대 진행자인 SBS 이재익 PD가 본인의 블로그와 카카오톡 채널에 민주당 항의로 하차한다 이렇게 직접 밝히면서 흔히 말하는 외압 논란에 이제 휩싸이고 있는 건데요. 이재익 PD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을 간단히 좀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짜는 5일 저녁에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정치권에서 항의가 들어왔다고 하길래 아차 싶었다. 국민의힘이 항의한 줄 알았는데 정작 항의가 들어온 곳은 민주당이었다. 이재익 PD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4일 이재익 PD가 본인의 방송에서 소개한 DJ DOC 노래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뭐 문제 삼았다라고 하는데요. 노래 가사 중에 일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로 막고 이런 부분을 소개한 것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불공정한 방송을 했다는 그런 취지로 항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재익 PD하고 지금 SBS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금 성명을 냈거든요. 민주당이 SBS 라디오 부서 팀장과 라디오 센터장 등의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일단 전해졌고요. 그래서 이재익 PD와 SBS 노조 등에 따르면 이재익 PD가 의도했던 방향은 내로남불 비판이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는 그런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겠다.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특정 후보 이름을 언급하거나 힌트를 준 게 아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익 PD가 이런 글을 또 썼더라고요. 자신은 물러나지만 2022년 민주주의 국가의 방송에서 그 정도 여유와 자유는 보장되기를 바란다. 본인이 올리는 이 글 역시 각자 다르게 해석할 것이다. 누군가는 이 글에 진심 어린 설명으로 읽고 누군가는 구차한 변명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래야 한다. 늘 해석의 자유는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 뭐 많은 내용들은 이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포인트는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제 생각에 동의 안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건데 저는 이 민주당이 항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가 저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필의 주체가 제가 알기로는 권혁기 부단장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SBS는 민주당의 부단장급 정도 되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의 어필, 이 방송 내용에 대한 어필을 받고 부르부르 떨면서 얼굴 무서워라 라고 하면서
SBS PD 출신의 시사 프로 진행자를 사차시켰다는 건데 SBS가 그런 조직인가? 일단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오늘 SBS 낮 시사 프로그램에 이 문제를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막으로 치면서 뭐 이재익 PD 뭐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해요. 이건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니까. 아, TV 시사 프로에서? TV 시사 프로그램. 주영진 프로에서? 예, 언급을 합니다. 저는 그것도 야, 이상합니다. 그럼 얘기가 다르지, 이거는. 이상해요.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SBS 라디오 센터장에게 뭐 항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라디오 센터장이 아, 이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진행자를 날리기로 결정했다고 쳐요. 정성 기자 알고 김윤 PD도 잘 알겠지만 그 센터장 차원에서 이거 결정될 수 있는 문제 아니거든요. 분명히 위에다 보고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오케이를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진행자를 교체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오케이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SBS가 굳이 전격적으로 어필 받았다는 거 하루 만에 이렇게 한다? 저는 조금 이상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그런 대목은 SBS가 민주당으로부터 굉장히 부당한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받았고 그 문제 제기로부터 진행자가 교체당하는 그런 탄압을 받고 있다. 어떤 이런 이미지와 논란을 좀 의도했던 건 아닌가라고 저는 살짝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난 사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에이, SBS가 그런 머리가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TV 프로그램 주영진 시간에 이걸 다뤘다? 네. 이건 명백합니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 이재익 씨 사퇴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방송하냐고 어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퇴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방송이 자기 방송의 진행자이며 또 자사의 정규직 직원, 그것도 거의 CP급의 고위직의 진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그리고 자기 채널에서 그걸 대대적으로 떠벌리면서 우리 언론 탄압당했어요! 이랬다면은 명백하지. 아니, 근데 그. 명백한 일입니다. 아니, 자른 건 자기들이 잘랐어요. 누가 자르라고 했어? 자르라고 얘기한 민주당 인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필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SBS는 공개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SBS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 저는 일단 참. 그게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얍삽한 인간들 같은 일하고. 만약에 뭐 민주당이 가가지고 막 이제 진행자 규탄한다 뭐 이랬으면 문제가 달라요. 국민의힘처럼 국회의원들이 버스 타고 가가지고 사장실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물러나라고. 막 그러면 문제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규탄받을 일이지. 그렇다면 나도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 비난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전화를 걸어서 진행자 교체하시오 라고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달라요. 당연하지. 그런 게 있었는가? 저는 이것부터 일단 밝히고 어느 누구도 항의 외에는 뭐 진행자를 뭐 교체하라 프로그램 없애라 이런 적 없어요. 맞죠? 네. 제가 이거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영진 기자의 그 프로그램에서 여야 정치인이 패널로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입장을 묻긴 했습니다만 저는 저게 저기서 다뤄질 문제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일단 속도 진행자를 교체하는 이 처리 과정에서 속도가 너무 전격적이다. 그리고 어필의 내용이 그럼 민주당에서 어필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항의였는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자, 그렇다면 SBS는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진행자를 교체를 했는가? 그리고 이 진행자 교체 과정에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됐는가? 그리고 이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SBS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결정을 내렸는가? 이거는 SBS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지금 민주당한테 덮어씌우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이재익 PD 해석의 자유를 운운했는데 참 웃음만 납니다. 이재익 씨가 뭐라고 방송을 했느냐?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뭐 SBS 노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의적인 표현이었다. 이재익의 멘트가 다의적이다. 여러 의미를 함축하는 다의적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야를 싸잡았다. 싸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익은 표리부동한 그런 어떤 이 한국 정치를 규탄한 거지 어느 특정 정치인을 비난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과연 그러했는지. 이 DJ DOC의 노래를 틀고 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가사가 의미심장하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 가사에 어떤 내용이 나오지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여기까지만 했다면은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자, 보십시오. 다음에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 이런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넷 중에 누구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겠죠. 자, 이런 가사를 들었을 때 다시 한 번 또 반복합니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 그런 사람을 뽑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2월 4일 방송이었습니다. 그때 카드라는 말과 그 키워드와 연결되는 대선 후보는 누가 있습니까? 명백하죠. 이재명 후보 가족의 카드 문제가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카드 의혹은 상당 부분 억측으로 드러났고요. 자, 카드 얘기만 안 했으면은 나는 뭐 이런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막 이거 시비를 누가 걸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근데 카드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이러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 거론하는 거죠. 또 옷 모양이 똑같은 거 봐서는 같은 날 방송인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쪽에 관련한 해명을 두고 거짓말이란 노래를 이으면서 아 지금 내가 말한 내용과 이 노래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다는 얘기지. 그게 그 레토릭이 상관이 있다는 얘기지 상관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어요? 이건 뭐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을 희화화하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빅뱅 맞습니다. 빅뱅의 거짓말을 또 이어서 틀었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그 방송 들은 사람들은 삼척동사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다의적이다? 뭔 다의적이야? 아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김혜경 씨 논란과 관련해서 뭐 이재익 PD가 됐든 시사 특공대 차원의 어떤 그런 진행자 오프닝 멘트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로징 멘트가 됐든 본인 입장에서 비판을 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비판을 하면 되는데 약간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니 누구를 찍지 말라는 찍지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전 이런 식으로 이거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이건 그 진실을 밝혀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러면 누가 시비를 걸어. 그럴 수 있지. 약간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 뽑지 말라고. 아니 본인이 예단을 하고 억측을 하고 그래놓고는 찍지 말라고. 아니 진행자가 할 소리는 아니지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요. 서로 SBS도 비판할 수 있고 그 진행자의 멘트에 대해서 또 다른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비판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하냐. 근데 어필을 했다는 이유로 SBS에서 전격적으로 진행자를 교체하고 그리고 언론 탄압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SBS의 과잉 제스처인 것 같아요. 왜 과잉 제스처를 할까? 아니, 누구를 자르라고 한 적 없어요. 자르라고 한 적 없고 본인들이 잘랐는데 조금... 자른 걸 갖고 본인들이 막 자기 채널에서 또 논란으로 만드네? 그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재기를 날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민주당의 어떤 그 압박으로 결국에는 우리는 방송을 더 할 수 없었다. 이 얘기를 자기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야. 정도 어필을 했다고 SBS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좀 있어요.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 자사에게 불편한 내용은 정말 1도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SBS가 아니 자기들이 잘라놓고 민주당 압박을 탓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언제 자르라고 했습니까? 본인들이 잘라놓고 그래놓고는 그걸 갖고 TV에서 이걸 이슈로 다뤄? 이거 정말 참... 웃음만 나네 진짜. 아이고 이 태형건설 방송 정말. 자해공갈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DE님, 셀프 탄압공작, 그럼그럼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 이를테면 이런 거죠. 국민의힘이 MBC를 그 김건희 녹취록과 관련해서 항의 방문을 했잖아요. 약간의 갈등이 있었고 결국에는 보도본부장하고 MBC 사장이 있는 자리에까지 가서 면담을 했죠. 근데 거기서 노조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자, 앉은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 USB를 주면서 굉장히 강압식으로 보도를 하라고 이렇게 보도본부장한테 이건 문제가 있죠. 이런 대응은 근데 그런 대응이 아니라 어떤 방송 내용에 대해서 아니 그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어필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언론사의 문제인 거지. 근데 저는 그거를 SBS가 너무 과잉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과잉 대응을 할까? 그냥 아 우리는 뭐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자체적인 그럼 조심하도록 하겠다 혹은 뭐 내부적으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격적으로 진행자를 교체를 해버리고 자 오늘도 미디어 오늘하고 이재익 씨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자기가 잘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인으로서 할 수 없는 소리죠. 그 조직이 지금 부당한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SBS TV에서 그 이슈를 다뤘다고 하니까 아 이것들이 머리를 짰구나. 이 민주당이 압박해가지고 자기는 부당하게 잘렸다라는 걸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맥락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 씻는 미디어 오늘도 참 한심합니다. 근데 제가 그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고 또 이재 PD랑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사실 EJPD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풍자를 섞어서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들으신 분들도 있고 못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옆에서 들어도 좀 깜짝 놀랄 만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적은 있었어요. 뭐 그런 점에서 EJPD가 그런 항의를 받고 억울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의 대응 자체는 제가 봐도 좀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뭐 국민의힘이 좀 여러 차례 거의 뭐 실력 행사에 가까운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방송사도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또 그 어느 방송사도 프로그램을 아예 폐지하거나 그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선거 때는 굉장히 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뭐 이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뭐 그걸 떠나서 굉장히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런 뭐 이제 방송 내용에 대해서 항의는 뭐 늘상 뭐 언론사가 겪는 일인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4일에 방송을 해서 이 민주당 권혁기 단장이 부단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렇게 진행자를 하차를 통보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SBS의 윗선에서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 또 EJPD도 자기가 이렇게 하차라는 걸 몰랐던 것으로 네. 저는 그렇게 좀 얘기가 추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EJPD 입장에서는 뭐 그런 글도 올리고 이럴 수는 있는데 다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SBS는 이걸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을까? 진행자 교체라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그래놓고 오늘 낮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스스로 자막까지 치면서 이거는 좀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의를 하거나 민주당의 어필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4차원에서 대응을 해야죠. 그거는 그렇게 안 하잖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지. 아이고 자의 공갈단. 아이고 정말 참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예전에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근데 이회창에 올인을 했다가 얼마나 굴욕적으로 SBS가 처신을 했습니까? 네. 그리고 저기 여러분 뭐 헬기 이 시간에 얘기했지만 97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을 때는 사내에 특히 보도본부 안에 호남 출신이 없어서 그래서 예능하던 그 이남기 씨를 보도본부장으로 갖다 세운 거 아니에요. 예? 보도본부장으로 그때 여의도에 있을 때거든요. 네. 제가 그때 SBS를 출입할 텐데 네.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엘리베이터 딱 이제 미디어 오늘 기자로서 네. 그래서 딱 탔는데 그 복도에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명함을 주면서 이렇다. 보도본부장 되신 거 축하드린다. 근데 익숙한 분야가 아니라서 좀 어려우실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이남기 본부장 그때 당시 보도본부장 예능 본부장 출신이잖아. 본인은 아마 기억 못할 거야.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남기 씨 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나한테 물어봐. 제가 이민동기 기자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신속하게 네, 갑시다.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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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빨리 갈까요? 아, 그러면 아예 안규령 앵커 모시고 그 얘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아, 네, 뭐 예, 예, 예. 네네. 자, 바로 광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광고를 해야 되는구나. 게시판 난리가 났어요. 언제 나오냐고. 제일 예, 중요한 건 안 하고 넘어가고 예, 지금 사기를 쳤냐고 낚시했냐고 그러는데 오셨어요. 오셨고요.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미 같은 현미 골든밥 95%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백미보다 현미가 더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미 먹기를 주저합니다. 이유는 바로 현미의 거친 식감과 맛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합니다. 백미의 맛에 현미의 영향을 더한 골든밥 95%입니다. 백미는 현미보다 부드러운 대신에 도정 과정에서 쌀의 영양분 95%가 손실됩니다. 쌀눈과 쌀의 겉을 감싸고 있는 노란색 호분층이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미는 부드럽지만 쌀의 영양은 거의 없습니다. 탄수화물만 남습니다. 그래서 백미만 먹을 경우 부드러운 탄수화물만 섭취해서 아시죠? 백미로 인해서 어떤 영양이 생기는지 탄수화물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있죠. 비만 또 섬유질이 사라진 쌀을 먹게 돼서 변비 등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당뇨 환자들한테 매우 안 좋습니다. 예. 자, 백미 같은 현미 골든밥 95%는 다이아몬드 특수 정밀 도정으로 쌀에 불필요한 왁스 층만 정교하게 특수 도정한 쌀입니다. 그래서 영양은 현미, 맛과 식감은 백미인 골든밥 95%가 탄생합니다. 참고로 골든밥 95%는 모두 고품질의 추청별을 원곡으로 도정한 쌀입니다. 자,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특히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드리는 백미 같은 현미 골든밥 95% 김용민닷컴에서 배송비 무료의 압도적 혜택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구성 그리고 가격 등은 김용민
gmail.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